오늘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할렐루야. 오늘도 세상의 삶으로 지치고 억눌린 우리를 은혜의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한쪽에는 그 당시 최대 강국의 왕인 파라오가 앉아있고 다른 한쪽에는 허름해 보이는 목자의 옷을 입고 서있는 모세와 아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무심하고 잔인한 파라오에게 노예로 사로잡은 백성을 광야로 보내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저는 강단에 서서 그 오랜설 설교를 해도 떨려요. 떨려요. 근데 와, 덜덜덜 떨렸을 거예요. 가서 이르되.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단어 속에서 가서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당면한 상황이 힘들고 불가능의 장벽이 우뚝 서 있는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은 육신의 거부감과 반대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떨리고 두려워하는 심령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약할 때 우리의 힘을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더운 날, 곤고하고 힘든 때에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성도는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서 믿음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제압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마주한 상황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무려 3천명이나 되는 특공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쫓았어요. 다윗을 쫓았어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게 되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가드왕 아비멜렉을 찾아갔지만 그곳에서도 생명을 지키기가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침을 질질질질질 막 와, 상상만 해봐요, 이게. 왕이 막 침을 질질질질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신용을 하고 나서야 겨우 가드 땅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가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떤 기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 있기를 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가드 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한 후에 지은 시편 34편을 보면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자가 먹을 것을 사냥하지 못해서 굶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혹시나 젊은 사자가 굶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좋은 곳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시편 34편에서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어떻게 했어요?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과거에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그 순간과 과거에 건져주실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또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할렐루야. 다윗에게 하나님은 지금 현재에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언제에도? 과거에만? 지금? 현재에도 건져주신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되심을 믿습니다.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은 미래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10절 볼까요? 우리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의 믿음은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서 희미해지거나 약해지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한결같이 확고부동함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 과거나 현재나 다가올 미래에도 확고부동하십니까? 하십니까? 아멘. 장막에서 더위를 피해 있던 아브라함이 그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오늘 당면한 현실과 문제와 염려의 가지덤불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삶의 현재형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바라봐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간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기대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히 본문 1절 광야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광야. 모세는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계시지 않고 광야에 계신다고 외칩니다. 애굽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 광야에 계신다고 외칩니다. 모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물질적으로도 풍요해도 불법과 억압이 판치는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라 해도 자유가 살아 숨쉬는 광야에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더 크게 하면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발붙이고 생활하는 모든 곳에는 자유의 영 대신 성령님의 충만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부부 관계 속에 부모와 자녀 간에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은 우리 안에서 자유의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도록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재벌이라도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이라 해도 자유의 영 대신 성령이 살아 숨쉬지 못한다면 그곳은 바로 불신앙의 애굽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러면 이 말은 베드로의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스스로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갔어요. 빈 그물을 건져내는 삶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생명을 건져내는 삶, 부흥의 삶, 생명이 넘쳐나는 매일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향해서 돌이키라. 시작.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 돌이키라고 외칩니다.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날, 새 은혜, 새 축복의 실체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십니다. 저는 너무 많이 체험을 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삶을 돌아보고 불순종의 껍질을 할례 받읍시다. 할례 받읍시다. 죄악된 생각, 염려, 상처, 잘못된 습관들을 성령의 불로 할례 받읍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 돌이킵시다. 그럴 때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날
은혜의 날, 성령 인도하시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될 것임을 믿읍시다. 계속해서 다시 1절을 주목해 봅시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바로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고 그에게 순종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며 은혜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스럽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하십니다. 그분은 진노하시기 전에 먼저 자비롭게 행동하기를 즐겨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은 홍수가 임하기 전에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멸망하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게 의해서 파괴되기 전에 회개할 것을 외쳤어요. 회개하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은혜와 오래 참으심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래 참으신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빠져있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서 세상을 향해 항해하고 있을 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제 아내 바로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본문 2절을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은혜로운 하나님의 제안 앞에서 바로는 오만하게 거절을 했어요.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신격화한 가짜신 바로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대결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 되심을 바로와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깨닫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과정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는 신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연기하고 있는 바로 왕도 하나님을 알기를 기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궁일이 아니고서는 정직하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아주 솔직함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 속의 나사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무덤 앞에 와서 죽은 나사로를 다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나사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때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그때 주님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부터 산 것은 오직 나의 능력으로 산 것인 것처럼 이제는 너는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라고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어도 그는 자신을 위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살 수도 있죠, 그죠?
하지만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산 것으로 이제부터의 삶은 덤으로 살듯이 우리도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과거에 죄로 죽었던 존재임을 깊이 깨닫는 것이에요. 그것을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은혜를 정확히 알 때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은혜를 아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한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순종이요. 온전한 순종. 주님의 말씀과 우리들의 온전한 순종을 일치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우리들의 온전한 순종이 일치할 때 마치 두 손바닥이 부딪힐 때 소리가 나는 것처럼 기적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혼인잔치에 초청받으신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으신 후 상황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고 하인들은 이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해서 항아리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어디까지? 중간까지? 아구까지 꽉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준비된 그릇이 있을 때에 기쁨의 포도주를 채워주시길 기뻐하세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의 기적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러니 믿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몹시 당연한 말 같지만 영의 눈으로 분별해 보면 이 말은 마치 땅에 나무를 심을 때 뿌리는 하늘을 향하게 하고 뿌리는 어디를 향하게 하고 하늘을 향하게 하고 열매나 꽃은 땅 속에 숨겨진 거꾸로 된 나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항상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뿌리가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부터 거룩한 기쁨의 열매와 거룩한 체험의 열매가 맺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쁨의 포도주를 가득 부어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냅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여러분, 여러분의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여러분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일 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부득이 불순종했던 행동을 멈추고 불신의 입술을 닫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아멘.